예전 그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가 둘 혹은 셋 또는 넷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매가 넷이거든요. 부모는 바쁘기도 하고 사실 손갈 자식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일에 많은 개입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싸워도 보고 또 울어도 보고 스스로 해결도 하고 또는 그 언니나 오빠가 부모 대신 나가서 싸워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지금 우리 자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이고 셋인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동의 경우는 부모가 진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정말 애지중지 키우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사로운 일들까지 케어해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케어가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독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아이 친구들 간의 분쟁의 경우 부모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계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이 학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강도에 따라서 현명하게 좀 조정을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학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그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 이 친구들이 자녀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라면 대부분 엄마가 그 아이의 상태나 친구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이랑 주로 밀착해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놀이터에 엄마가 함께 나가 있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주변 상황들을 보게 되고, 어떤 친구랑 노는지, 그 친구랑 사이는 어떤지,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관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의 친구들도 곧잘 어울릴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친구까지 친하거나 뭐 아는 경우도 많죠. 저도 이때를 기억해보면 하교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갈 때도 참 많았기 때문에 끝나고 아이가 바로 오지 않고 뭐 놀이터에 갈때 같이 따라가서 아이 놀이를 지켜봤던 적이 많습니다. 아이끼리만 놀기보다 부모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면 아이들 간보다는 사실 부모끼리 조금 이제 사이가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고 있는 경우에 작은 다툼이나 분란은 사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너 이렇게 해 하고 둘이 뭐 화해해 이러면서 금방 해결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 안에서나 교실 안에서의 분쟁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큰 이슈는 생기지 않는 나이라서 아이가 이제 친구 일로 뭐 울고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다독여 주고 속상할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면 이 시기는 굉장히 가벼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최대한 달래주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다 처음 겪는다라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 것이 한결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의 엄마와 친한 경우라면 그 전화로 바로 말하기보다는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가볍게 지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다음 대처를 해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서럽게 울고 뭐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금방 며칠 뒤에 보면 아, 그 친구랑 다시 놀지 않아? 라는 친구랑 아주 잘 놀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왔을 때 부모들끼리 또 민망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순간 지혜롭게 잘 넘기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시기입니다. 그반 친구의 어떤 이제 문제로 선생님께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나이 때는 사실 부모가 아이보다 더 예민한 시기예요. 아이는 학교에 새로 적응해가면서 그냥 새로운 것들을 겪어 나가는데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 초기라서 경험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좋은 판단을 내기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선생님께 뭔가 연락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평소에 조금 파악을 해두면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전달할 때도,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을 좀 배제하고, 미리 이제 텍스트, 알림이 같은 거나, 뭐 아니면 종이에 이렇게 적어서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상황이 어땠는지, 이렇게 먼저 보내보고 피드백 시간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바로 이제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전화를 해서 하다 보면 감정이 섞일 수밖에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의 여유를 좀 갖고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이 시기는 일단 대부분은 아주 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도 아이도 처음 겪는 일이라 상당히 당황이 됩니다.
그래도 금방 해결되고 아이도 생각보다 빨리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잘 훈육하고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쪽으로 치중해 가면 좋습니다. 그 3학년과 4학년도 제 생각에는 사실 좀 상당히 다르기도 해요. 통상 초등 중학년 단계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학교 생활도 이제 상당히 익숙해지고 아이들이 뭐 자신의 표현도 잘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관심이 부쩍 생겨나가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나 중심에서 좀 타인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겨날 텐데요. 초등 1, 2학년 때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따라다니다가 서서히 조금씩 덜 따라다니게 되고 아이는 등하교를 이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하교 후에 스스로 좀 놀고 오기도 하고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끼리 집에서 이제 모여서 놀기도 하죠. 이때 신체 놀이가 좀 활발해져요. 그래서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1, 2학년 때 좀 속상했던 문제랑 다르게 그 살짝 몸싸움, 몸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처음 몸으로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사실 상당히 놀라죠. 그리고 주로 현장에 같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아이는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말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 아이 말만 듣고 바로 행동하지 않고 주변 정황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약간의 중재나 개입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때도 아이 친구에게 뭐 직접 전화를 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정황을 같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테포 쉬었다가 연락을 하는 게 좋고요. 학교에서도 초 1, 2보다는 다양한 활동과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급적 스스로 상황들을 부딪혀보게 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조언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친구랑 싸우고 오면 며칠 그 친구와 시간을 갖고 뭐 다시 놀게 한다거나 아니면 화해를 위해서 뭐 친구 간식 좀 이렇게 같이 사탕 챙겨서 보내면서 그 친구랑 잘 지내고 놀아 하면 또 아이들 또 금방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 아이의 마음과 또 그 친구 아이의 그 마음까지 함께 살피면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다쳤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으로 많이 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좀 살짝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빈번하게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 회복 탄력성을 길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 그리고 아이가 실패 경험을 통해서 조율하는 능력,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들을 서서히 키워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스스로 많이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얘기도 해주고 상황이 막상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학년에서 6학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학원 라이딩이나 또 안전에 큰 문제로 쫓아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학교는 이제 거의 혼자 다닙니다. 그리고 첫 초등 사춘기가 오는 시기에 신체적으로는 이제 6학년 정도가 되면 성인의 몸만큼 이제 커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성도 많이 생기고 사회의 문제들도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어른처럼 이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른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초등 시기 중에 사실 가장 어렵고도 또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 문제에 있어서 정말 다채롭게 변화가 생기는 시기인데요. 3, 4학년까지는 어떤 친구가 좋은지 뭐 완전히 판단을 못하는데 이제 경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 6학년 정도 되면 나한테 맞는 친구, 더 좋은 친구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더 좋은 친구를 알아도 사실 그 친구와 가깝게 또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기도 해서 속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친구 문제에 있어서 주로 살짝 왕따 같은 것들이 생기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겪는데 우리가 그 사회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약간 초반 단계를 이 시기에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아이들한테 보면 작은 사회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아이는 다양한 상황을 겪고 많이 울고 또 속상해도 할 거고 그리고 해결도 어떻게 혼자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 경험할 수 있는 초등 시기의 절호의 찬스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에 부모가 많이 개입하면 할수록 아이의 사회성의 성장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에게는 그 위로와 가이드 그리고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심각한 일은 물론 그 부모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또 선생님께도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고 항상 알려주시되 나머지 이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아이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거나 그날 울고 왔을 때 그 다음날 그럼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몇 가지 경우를 같이 얘기해서 아이가 선택적으로 실제로 실천도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하면 좋습니다. 서두에 가급적 개입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좋은 친구와의 관계 또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 기회에 아이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그 존재감, 뭐 신뢰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일이 개입하면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혼자 저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뒤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얘기는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큰 이슈는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언제든 어른의 도움을 요청해도 돼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일로 저도 이제 뭐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1학년부터 쭉 이제 다양한 일들을 겪어오고 있는데 아이의 감정에 감정이입도 사실 되고 그 순간은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아이가 친구를 밉다고 하면 같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그 객관성을 갖기가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한결같이 지나고 나면 결론은 아이의 어른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개입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그건 진짜 문제 해결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또 아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